그 사랑에 물들어 짙은 어둠 속 빛이 선명해지는 소망의 빛을 예수께 물들어 자꾸 터질 것 같은 벅찬 내 마음 그 안에 머물수록 미소 가득해 빛바래진 시간 견디기도 힘든 어두운 내 삶의 길 위로 문득 찾아와서 내 손잡아 일으켜주고 내 안에 모든 것 소망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물들여 가실 줄 믿으며 빛바래진 시간 견디기도 힘든 어두운 내 삶의 길 위로 문득 찾아와 그 사랑에 물들어 짙은 어둠 속 빛이 선명해지는 소망의 빛은 밝게 퍼져 물들어 예수께 물들어 자꾸 터질 것 같은 벅찬 내 마음 그 우리 마지막으로 기쁨에 물들어 그 사랑에 물들어 짙은 어둠 속 빛이 선명해지는 소망의 빛은 밝게 퍼져 물들어 예수께 주님의 사랑 안에 그분의 기쁨 안에 우리를 물들이시고 새로운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한 몸으로 불러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함께
함께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주를 부르세.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손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우리 모든 공동체 자매님들만 먼저 찬양해 보실까요?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형제님들 힘찬 목소리로 위대한 일, 위대한 일 행하셨네, 우리 소망 충만해.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우리 파이어와 여러분만,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모여 주의 이름 찬양, 우리 함께 모여 우리 함께 예배함이 우리의 힘입니다. 위대한 일을 하셨네, 위대한 일을
않을 때까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영원히 흘려주시고 그 사랑의 공동체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세 번째 시간, 하나님의 마음 알기 세 번째 시간,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오늘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설교를 설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있는 목사님들은 설교를 할 때 설득을 하려고 해요. 이 설득은 내 말을 가지고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오늘 이 말씀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설득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는 자세가 내가 설득되나 봐라 이런 자세가 오를까요? 말씀으로 내가 설득을 좀 당해야 되겠다 이런 태도가 오를까요? 알아서 하세요. 네, 알아서. 자,
제가 2015년 M 비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의 설문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소그룹에 대한 설문을 물었을 때 많은 분들이 이 소그룹에 대한 부담감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설문 결과를 보게 되었어요. 또 오늘 이 말씀도 우리 묵상팀에 제가 이렇게 넘겨주게 되었을 때 익명으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물론 우리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나무 공동체라고 하는 모임, 그게 좋은 의도로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 모임에서 기본적인 매너, 에티켓이 좀 지켜졌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도 뭐 정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어떤 남자 성도는 결혼을 한 사람인데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성도에게 자꾸 만나자고 이렇게 연락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하니, 그래요? 이런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모임이 왜,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모임이 왜 이런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까? 결국 우리들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마음이 있는 그 공동체는 어떤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목사로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미국의 한 대형교회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나는 복음 이해에 그 어떤 것도 교인들을 위해 변화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그 말에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 아니라면 교인들을 위해서 목회자가 얼마든지 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저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인들이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고민을 잠깐 하게 되었습니다. 과연 이 소그룹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이 복음과 연관성이 있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보아야 했다. 또 하나, 나는 교인들을 바꿔서라도 내가 설득을 시켜서 이 소그룹이 무엇인지 목표를 분명히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참여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그 이유는 분명한가? 지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는 이야기가 목회자인 제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것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에게 내려진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소그룹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들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하는 부분도 있겠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소그룹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임이 목적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해서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들이 그것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조금 전에 김영선 목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과 우리들 사이에 수직적인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면 이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수평적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수직적 관계가 수평적 관계가 만났을 때 온전한 십자가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예배 공동체에서 우리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더불어서 이 공동체를 통하여 어떤 관계를 형성해 가고 있는가, 이게 우리의 신앙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죠. 저희 교회에서는 좀 독특한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동산이라고 하는 이름, 또 나무라고 하는 이름, 열매라고 하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제가 이 이름을 쓰게 되었을 때 이 소그룹, 이 공동체의 모임이 생명력이 있어서 나무에 열매가 달리고 열매에서 씨가 떨어져 또 다른 나무가 자라나고 그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생명력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용어를 새롭게 쓰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만나교회 소그룹 공동체의 구조를 보면 먼저 동산이 13개가 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 플러스 완청, 완숙한 청년, 만청, 만나교회 청년, 그리고 미디어 동산, 그리고 새가족 동산, 13개의 동산. 동산에는 동산 목사님과 여러분들을 섬겨주는 평신도 동산 지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 동산 안에는 구역별로 나무들을 모아놨는데 그 구역을 책임지는 사람을 코치라고 명명하고, 그리고 나무 하나하나에는 리더들이 있어요. 그리고 리더에는 열매가 매제적이 돼 있어요. 너무 좋지 않아요? 네, 이런 소그룹. 네, 그래, 알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자,
이제 과연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소그룹 공동체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자,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 수 더욱 크리하자. 자, 여기에 서로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어요. 서로라고 하는 말처럼 아름다운 말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있으신가요? 오늘 여러분들이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어떤 피상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가 있는가? 제가 지난주에 어떤 가정에서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그분이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를 다니다가 열심히 봉사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이제 분당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고 이제 만나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굉장히 외로운 시간을 지났던 것 같아요.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기에 이사 와서 아침에 눈을 뜰 때면 그런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오늘 저와 함께 커피 한 잔 마실 사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지나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고 굉장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나와 커피 한 잔 먹을 사람 있는 것이 서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른다. 제가 이번에 영성훈련 BTD 75기를 인도하면서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왜 오게 되었는가를 이야기하는데 청년들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참 많았어요. 제가 여기서 공동체를 만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서로가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서로가 어떤 서로냐면 서로 돌아보아. 우리들이 함께 할 사람, 돌아보아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가?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서로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복된 일인가? 이걸 우리들이 알고 있는가? 딱 10년쯤 전입니다. 제가 이 공동체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했던 이야기인데 기억하는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어요. 어떤 사람이 지하철을 타고 가다가 어떤 이제 정류장에 이렇게 이제 서게 되었는데 문이 열리더니 닫히지를 않는 거예요. 한참을 기다리는데 안 닫혀요. 그래서 한 5분가량 이렇게 시간이 지났을 때 도대체 왜 안 닫히는지 궁금해서 밖으로 목을 딱 내밀었는데 문이 딱 닫힌 거예요. 그래서 목이 꼈어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아유 저거 참 아프겠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왜 웃어요? 그랬더니 나 말고 한 사람 또 꼈어. 그리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아픈 와중에도 나처럼 고통당하는 사람 하나 있는 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에게 서로라고 하는 게요, 아, 나와 같은 사람, 나와 같이 고통당하는 사람, 그 사람 하나 있는 것이 우리들에게 정말 큰 복이다. 어떤 사람이 위로를,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을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위로받을 사람, 서로 돌아볼 사람, 사랑과 선행을 함께 할 사람이 있는가? 우리 신앙 안에서 이 공동체를 가진다고 하는 것 중에 저는 제일 큰 축복이 이런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와, 내가 신앙 공동체에서 만든 그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바뀌었어. 아, 내가 그 사람이 아니었다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수도 몰라. 하나님의 은혜였어 라는 고백이 있다면 얼마나 큰 축복일까?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섭리적 관계.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었다면 내가 만날 수 없는 그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되었어. 이 만남은 이 예배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모이는 그 공동체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소그룹 공동체, 우리들이 만들고 있는 이 나무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교회 거의 1,000명 가까운 리더들이 있는데 제일 어려워하는 게 저는 예배 인도를 못해요. 저는 설교를 못해요. 저는 가르치는 일을 못해요. 그런 거 걱정하지 마세요. 왜 리더들이 설교를 해요? 설교는 여러분들보다 제가 잘해요. 왜 나무 공동체에서 설교를 하거나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해요? 성경 공부는 여러분들보다 목사님들이 훨씬 더 잘해요.
우리들이 만나는 이 소그룹은 성경 공부를 하거나 설교를 하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섭리적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소그룹의 진정한 의미인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에서 언젠가 소그룹에 대한 강의를 했던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남자가 처음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던 게, 예수를 믿고 난 다음부터 이게 회식 자리에 참석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렇죠? 술 자체가 큰 죄악은 아닐지 모르지만 술로 인하여 우리들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고 술을 마시는 자리가 그렇게 거룩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아요. 그래서 처음 예수를 믿으면 이 술 먹는 자리를 어떻게 피할까, 어떻게 술을 먹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 거죠. 맞죠? 여러분 고민 안 해요? 그런 거? 그냥 마셔요? 이런 고민을 가지고 소그룹에서 이야기를 할 때 한 신앙의 선배가 이분에게 이런 조언을 한 거예요. 아, 나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그게 참 힘들었는데 한 가지 조언을 해주는데, 앞으로 회식 자리에 가면 회식이 시작될 때 기도를 하는데 오래 해. 기도를 오래 해.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럴 거야. 그런데 그게 반복되다 보면 언젠가 사람들이 너를 인정하게 되는 때가 있어. 기도를 오래 해. 그분에게 그게 굉장히 좋은 팁이 된 거예요. 아,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보다 먼저 이 길을 걸어왔던 우리의 신앙의 선배가 이런 길을 갔구나. 또 어떤 여자 집사님은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일 힘든 게 시어머니와 함께 교회를 다니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집에서의 시어머니와 교회에서 시어머니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에 있던 한 신앙의 선배가 그래, 나도 그런 어려움을 지난 적이 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마음에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이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소그룹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무엇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게 힘이 되는 공동체. 오늘 말씀 다시 본다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워옴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처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유익한 것은 어떤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니라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것처럼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신앙에 대해 생명력을 잃은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명력 있는 사람들이 함께 서로를 이루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원하시는 소그룹을 만든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서로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거죠. 서로 돌보는 사람들의 유익이 있는 거예요. 자, 서로 돌아본다. 그런 느낌이 들지 않을까? 아, 이건 굉장히 의도적인 거구나. 그러니까 피상적인 사람들에게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의도적으로 누군가를 서로 돌아본다고 이야기할 때 이 서로 돌아본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사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동체가 세상과 다른 것은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살아가지만 우리가 서로를 이루는 이유는 서로를 돌보기 위해서,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서로를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죄는 어거스틴에 의하면 무리성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혼자 죄를 짓기보다는 모이면 죄를 짓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은 죄는 무리성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요, 선함도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공동체를 인하여 이것이 죄의 전염성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가, 여러분들이 서로를 돌아봄으로 인하여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자, 전도서 4장 9절부터 1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공동체는
좋은 일만 함께 나누는 것이 아니라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 공동체 안에서 함께 헤쳐나간다. 우리가 죄의 위협 아래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있어야 하는 것이 너무 춥고 서러운 곳일 때 더욱 필요한 것이 공동체입니다. 제가 만나교회 목회자로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장례식 때예요. 어떤 장례식에 가보면 너무 사람이 없어서 좀 사람들 좀 와야 되지 않겠어? 리더 코치에게 연락해서 조금 와서 예배드리는데 자리를 좀 채워야 되지 않겠어? 그런 가정이 있는가 하면 아무도 권하지 않아도 그 장례를 치르는 3일 내내 교우들이 함께 와서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명확하지 않아요? 누군가의 자리를 함께 해줬던 그 고난과 아픔의 시간을 함께 해줬던 사람들에게는 그가 아픔을 당할 때 함께하는 사람이 있는 함께 아픔을 당하지 않은 사람, 고통을 나누지 않은 사람들이 힘든 그 시간을 지날 때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어떤 공동체를 이루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의 삶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몇 가지 도표를 보겠습니다. 자, 작년에 발표됐던 그런 설문조사인데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그룹 활동자, 그리고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은 소그룹 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들. 이 두 그룹을 가지고 설문조사를 했을 때 예배를 소중히 여긴다, 개인적인 성경 읽기와 묵상,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에 대해서 소그룹 활동하는 사람들이 월등히 높아요. 다음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가족과 모두 함께 예배에 출석하고 있다, 가정이 신앙적으로 건강하다, 자녀 신앙 교육을 하고 있다, 명절 때 예배를 드린다, 이런 지표를 봐도 소그룹에 참여한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은 훨씬 더 지표가 높아요. 또 다음 거 하나 더 봅시다. 자, 가족 간의 신앙 나눔, 가정 예배, 가족 간 큐티, 또 가족이 함께 출석하는 비율, 이 모든 비율에서도 월등하게 소그룹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높아요.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든 생각하지 않든 명확하게 나타나는 지표가 무엇이냐면 공동체를 이루는 사람들의 신앙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왜 공동체를 이루어야 되는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서로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것일까? 자,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제가 좀 읽어드립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사도 바울이요 빌립보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유오디게와 순두개에게 너희 같은 마음을 품어.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유오디게와 순두개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를 가지고 많은 사역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마음이 맞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 너희들이 기쁨으로 서로 사역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너희 관용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야. 근데 너희들이 관용을 베풀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 하나님이 가까우셔. 주께서 가까우셔. 네가 언제 세상을 떠날지 몰라. 네가 죽었을 때 너의 인생이 후회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가까우시니 너의 관용을 베풀려고 노력해.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거야.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꿈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공동체는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의 이상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왜 소그룹 공동체에서 상처를 받을까요? 내 이상이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닌 거예요. 왜 저 사람은 나의 뜻대로 움직여지지 않는지 그게 화가 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꿈꾸는 이 공동체,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꾸는 공동체는 너희의 이상을 실현하는 게 아니라고. 주께서 가까우시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관계 속에서 너희들이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지난해 우리 교인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갔을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갔고 예루살렘에서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하셨던 그 감람산으로 가는데 안내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동과 서로 나뉘어지는데 한쪽은 아랍 사람들이 살고 한쪽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삽니다. 우리가 그 아랍 사람들이 사는 그쪽으로 들어갔는데 큰 길가를 지나게 되었어요.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에서 애들이 패싸움을 자주 합니다. 그 안에는 2만 5천 명 정도의 아랍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6개 부족이 그 안에 있답니다. 어떤 아이 둘이 이렇게 싸우다가 한 애가 맞으면 형한테 가서 형 나 맞았어 그러면 형이 누구야? 그리고 가서 걔를 때려준답니다. 그럼 걔가 맞고 또 지 형한테 가서 형 나 맞았어 그럼 와서 또 이제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패싸움이 되는데 이 애들 패싸움이 막 돌도 던지고 화염병도 던지고 그런 싸움으로 번진답니다. 근데 어른들이 말리지 않는데요. 싸우게 내버려 둔답니다. 그리고 깨져서 피가 나고 앰뷸런스가 올 때쯤 되면 이제 싸움을 말리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묻는답니다. 너 왜 싸웠어? 몰라요. 우리 형제가 싸우니 내가 가서 싸우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형제를 위해 싸우지 않는다면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아무도 나를 위해 싸워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싸우는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브르타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혼자 할 수 없을 때 함께 힘을 모아 불편함을 감수하는 것, 그것을 하브르타라고 말을 한답니다. 홀로코스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학살을 당했던 홀로코스트의 현장에 그런 글귀가 있다고 그러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돕지 않으면 자신도 어려움을 당할 때 도움을 받지 못한다. 우리를 안내했던 목사님이 그 자녀가 초등학교를 이스라엘에 다닐 때 아이들 숙제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왔대요. 어떤 사업가가 땅을 사서 집을 지으려고 산에 나무를 다 베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스라엘은 척박한 땅이잖아요. 나무를 그렇게 베면 안 되는 나라입니다. 답은 다 함께 나와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한다. 이게 답이랍니다. 하브르타, 그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파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파업이 일어날 때 연관된 불편함을 감수하라고 가르친답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단순한 불법 파업이 아니라 파업을 해야 되는 사람은 마지막 수단이 그것밖에 없어서 파업을 하기 때문에 형제와 자매들이 함께 참여하고 불편함을 감수해 주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공동체가 뭘까요?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 협력하고 기꺼이 서로를 위해 불편함을 감수하지 않으면 공동체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들이 모이기를 더욱 힘쓰고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저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면 힘쓸수록 공동체는 좋아진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의 이상이 실현되지 않는 것으로 인하여 자꾸 모이려 하지 않는 것이죠. 모임이 서로의 이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해서 모인다면 그 모임은 필연적으로 좋아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모임을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고 서로를 배려하고 힘이 되어주는 것, 그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지난해 성지순례를 갔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네요. 여리고로 들어갔을 때입니다. 여리고 하면 혹시 여러분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삭개오. 떠오르는 사람이 누가 있나요? 네, 삭개오. 네, 맞아요. 삭개오. 자, 그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올라갔던 뽕나무를 기념하고 거기에 이제 수도원도 있습니다. 거기를 갔을 때 안내하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삭개오가 왜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아십니까? 삭개오가 뽕나무 위로 올라갔을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뀐 겁니다. 그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는 그냥 집사가 있고 아, 그 집사가 있대요. 그 어머니는 교회에서 춘천에 살고 있을 때 그냥 집사였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교회에 새로 부임을 하셨는데 목사님이 신방을 할 때 그 어머니에 대한 모든 기도 제목과 어머니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와서 그 목사님이 어머니의 이름을 부르고 어머니에 대하여 이야기했을 때 그냥 집사였던 어머니가 아, 그 집사가 됐답니다. 어머니는 그 다음 주부터 3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장작을 패고 교회에 가마솥을 걸어놓고 교인들을 위해 음식을 만드는 봉사를 30년 동안 하게 되었답니다. 그 어머니는 그냥 집사에서 아, 그 집사가 되었다. 어제 우리 권사 취임 예배를 하면서 201명의 우리 권사님들이 새로 취임을 했는데 제가 그런 부탁을 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나교회 권사로 살아가면서 그냥 권사가 아니라 아, 그 권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어떤 한 사람이 아니라 아, 그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 공동체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김춘수 시인의 유명한 꽃이라는 시를 아시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고 서로를 돌보기 시작할 때 그가 아, 그 사람이 되는 거야. 언젠가 제가 방송에서 들었던 이야기입니다. 연예인 중에 한 사람이 결혼을 하지 못한 나이 많은 노총각이었는데 아버지에게 한 번은 물었답니다. 아버지, 결혼하면 좋아요? 결혼하면 좋아요? 네. 어제부터 자신 있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들아, 연애는 서로 만나서 좋은 걸 하는 거야. 결혼은 서로 만나서 힘든 걸 같이 하는 게 결혼이야. 피상적인 만남이 섭리적 만남으로 변할 때 그 섭리적 만남은 서로가 좋아하는 일만 하는 공동체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함께 할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지체가 되고 한 가족이 되었기 때문에 서로의 허물을 보고 어려움을 같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공동체란, 자기의 만족을 이루는 것이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게 해주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것. 오늘 본문 말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어떻게 해요?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리하자.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이렇게 도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나교회 공동체로 불러주셨는데 이 공동체가 피상적 만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섭리적 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이 진짜 그거 아닐까요? 와,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그 사람이 아니었더라면 하,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 저는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과 가장 복된 일이 뭐냐면 목사님 말씀을 들으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게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들으며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오늘 들어오는데 어떤 여자 청년 하나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병실에 있을 때 말씀을 듣고 또 힘을 얻어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여러분들의 공동체에 여러분들을 만났던 그 사람 하나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때 나를 돌봐주었던, 나에게 관심을 보여주었던 그때 그
당신으로 인하여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섭리적 관계를 만들어내는 것, 그게 우리들에게 큰 축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나며 성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여러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전혀 설득당한 모습이 아니에요. 형제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아, 생각해보니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가 받은 은혜가 참 크구나. 여러분들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에게 내가 서로 돌보는,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공동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이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살아나며 성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 하나님의 은혜가 커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할 것이, 이 형제와 자매를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우리들에게 큰 축복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아 선행을 격려하시, 우리가 함께 믿음의 관계를 이루어가시길, 이 사람이 나에게 축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는 사랑하며 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인생이 무뎌지그 사람으로 인하여 내 속에 기쁨이 넘치시 나의 인생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게, 하나님 형상 아름다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의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성도들 가운데는 마음의 상처로 인해 누군가를 만나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상처받지 않으리라, 내가 사람 때문에 아파하지 않으리라, 자꾸 숨어 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큰 힘과 위안이 됩니다. 우리들의 상처, 두려움으로 그렇게 숨어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로를 격려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 마음이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보지 않겠느냐.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받았던 많은 상처들은 나의 이상이 아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꿈꾸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지 않았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나의 이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만나교회 귀한 성도들, 누군가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믿음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누군가에게 내가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게 하는 그런 만남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저 그런 집사와 그저 그런 권사로, 그저 그런 성도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아, 그 사람, 생각나는 사람, 기억될 만한 사람, 그런 귀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꿈꾸며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